동화청과 경매사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채소 주간 동향입니다. 오늘은 최근 농산물 관련 이슈와 함께 채소 동향과 작년 대비 시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폭우가 내리면서 충남 청양과 논산 지역에 제방이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 사이에 약 7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축사와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나리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진 강수와 일조량 저하로 인해 지난주엔 농가별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또한 시세 하락으로 지난주 출하 물량은 감소했는데요. 물량 감소에도 지방시장 주문 감소로 인해 전수 시세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미나리의 이번주 물량은 호우로 인한 농가 작황 부진과 함께 주말 일조량 증가가 예상되며 그로 인한 미나리 녹음병 등 병기 예상으로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이 감소함에도 7월 중 미나리에 특별한 소비 수요가 없어 시세는 보합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올해 7월 중순 기준으로 8kg 상품이 특 시세는 약 35,000원대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시기에 비교해서 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쪽파입니다. 올해 7월 중순을 기준으로 1kg 상품의 쪽파의 시세는 약 7,200원대였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인 8,200원과 비교해서 약 1,0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입니다. 7월 중순을 기준으로 15kg 상품이 양파의 시세는 약 19,000원대였습니다. 이는 작년 시세인 22,000원대에 비교하여 약 3,000원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입니다. 올해 7월 중순을 기준으로 1kg 상품이 대파의 시세는 2,100원대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작년 시세에 비교해도 시세는 큰 차이가 없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채소 동향과 전년 대비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